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에 건설된 가천교 준공식이 8월 8일 김종필 공화당 의장을 비롯한 관계관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베풀어졌습니다. 동으로는 외관을 경유 대구, 남으로는 고령 경유 대구, 경남 합천 마산으로 통하고 서로는 김천으로 연결되는 이 다리는 길이 120m, 폭 7.5m로 성주와 고령을 잇게 되는데 이 다리는 이 지방 산업과 군사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국민저축 향상을 위한 국민은행의 이동은행이 정우창 은행장의 아이디어로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와 흑석동에 발족 개업했습니다. 정부의 저축 증강 체계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이동은행은 은행이 없는 변두리 지역에 나가 은행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영세 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